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명령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건 호흡이며 기도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바쁘다 보니까 믿음 좋은 일곱 지사를 세우고 교회 운영이나 경영하는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져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또 기도는 노동이라고 누소는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노력이 따라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되고 이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비상벨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지옥의 비상벨이 있고 하나는 천국의 비상벨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비상벨이 각각 다르게 울리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서 비상벨이 따라 울려요. 하나 죽었다 지옥을 인간이 하나 온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의 비상벨이 울리면서 야 유만성 목사 천당 온다. 그 유만성 목사 있을 곳 거처를 만들어 놔라. 환영할 준비를 해라. 의장대도 만들고 환영인파도 준비하고 천사들 다 동원해라. 두 가지 비상벨이 울린다. 여러분은 어떤 비상벨이 울리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천국의 비상벨이 울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말씀 듣다가도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봉사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제풀에 지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사명 감당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 뭐또 성가대 찬양, 기도 안 하고 하면 이것도 오래 못 가고 시험 들어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숨을 멈추면 되겠어요? 죽지요? 끊임없이 계속 숨이 들이쉬고 나가고 이게 일어나야 신진대사가 원만해지고 우리 세포가 죽지 않고 맑은 공기를 계속 들이마시고 나쁜 거 빼내고 이래야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의 주된 내용들은 지난 주중에 화요일인지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길래 이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설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합심 기도. 집에서 혼자 개인 기도할 수 있지만 뭐 때문에 새벽에 시간 허비하고 여기까지 와서 기름 달구면서 오겠어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금요 기도해야 돼. 왜 모여서 기도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 부르짖는 기도도 막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뭐 나는 건강한데 뭐 내가 무슨 기도가 필요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몸이 아프고 이 사경을 헤매거나 위경에 빠지거나
위험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만 말하겠어요? 요즘같이 경제 환경이 나쁠 때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경로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요. 감동과 감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정상적인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죄로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데는 죄책감이 없어요. 아니 뭐 기도하면 필요하면 하고 안 필요하면 안 하는 거지. 뭐 답답한 사람 하는 거고, 나처럼 모든 게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죄. 지금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맹숭맹숭하다가 지금 또 도시락 배급받으러 왔잖아요. 이거 오늘 설교 도시락 하나 받아가지고 일주일 버텨보려고 또 좀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락 배급받으러.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다른 실수는 죄로 여기고 두려워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전혀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전혀 가책을 안 느껴요. 아, 뭐 그게 무슨 죄냐고. 아, 성경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 말을 안 믿어도 되지만 성경 말씀은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신자가 성경을 안 믿으면 그건 난 크리스찬이죠? 불신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꽉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꽉 믿어야 돼요. 가감없이. 이거 자꾸 자기 비유 맞는 거, 거슬리는 거 이런 거 걸러내는 게 아니고 성경이면 그냥 꽉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고요, 그래야 살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래요.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기도가 깨어있어야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동시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에 도구,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 제3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 환란 많은 세상, 그리고 전염병 걸릴까 봐 겁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이 사지백체가 온전해서 기거동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기도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기도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해야만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고 그리스도인들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원고에 없습니다. 원고는 이미 뭐 벌써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새벽에 이 설교하고 바로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일명 거목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전쟁 영웅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시민운동가로서 인권운동가 했다는 사람도 죽었어요. 죽음을 놓고 의견은 분분합니다만은 한 사람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에 무슨 매국노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라가 해방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부하들에게 내가 돌아서면 너희가 나를 쏴 죽여라, 나는 나라를 지키다가 죽겠다, 그러고서 전쟁 영웅이었는데 근래 와가지고 매국노로 취급이 돼가지고 폄훼돼서 현충원도 못 들어간다는 둥, 친일파라는 둥. 한 사람은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기분 나빠하겠다, 그치? 한 사람은 뭐 평생 깨끗한 것처럼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불이 부당하고 이래가지고 애석하지만 목숨을 끊었고.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는 달리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역사가 이럴 수 있을까? 지금 두 사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일제강점기에 어쩔 수 없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매국노로 지금 취급을 받고 친일파라고 해서 이렇게 폄훼가 되고, 한 사람은 결과가 정말 은혜스럽지 않게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니지 그럼 조사해보란 말이요. 왜 덮어버려요? 그러면 철저히 조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소권 없다고 덮어버리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니냐고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또. 그렇지. 내가 2부 예배 때도 이런 뭐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한 사람이 이따가 벌떡 일어나가더라고요. 이런 인간이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인간을 믿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날 믿어도 안 돼요. 유목사 믿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구원받아. 지금 두 사람의 업적이 상반되고 있어요. 자, 이거 참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가깝게 얘기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최종적으로 컨트롤해 가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영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이래야 교회가 바로 가지. 그렇지 않고 목사가 삐딱하고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러면 교회도 망치는 거. 그럼 누구 손해네? 여러분 손해. 여러분 손해. 여러분 손해. 셋째, 4절과 5절에 보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런데 요새 교계가 중심이 돼서 발끈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뭐 예배도 예배지만 그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히 평등해야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남성과 여성은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이건 헌법으로 다 규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생긴 발생한 것들, 이건 이제 많잖아요. 뭐 동성애자, 뭐 장애우들 막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인권위원회 법에는 어느 누구도 평등한 대우를 받게 돼 있지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또 있어요, 그 조항에. 그런데 지금 쓰잘데가 없이 세금 갖다가 그거 뭐 세비 줬더니 무얼 발의했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지금 발의해놨어요. 그게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차별해서 그러냐? 교회는 공평해야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동등하고 대등한 대접을 받는 게 교회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게 문제예요. 그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 중에서 예수만 구원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만 천당간다고 그러면 이거 차별이에요. 종교차별. 이거 걸리는 거예요. 또 죄를 죄라고, 예를 들어서 동성애, 그 사람들을 뭐 핍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 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고, 그리고 이 사회와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지 말아요. 그 차별이야 이게.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거, 성적 취향. 우리 여성분들 한매친 거 많지요? 내가 어쩌다가 여자로 태어나서 치마 두르고, 내가 평생을 이거 밥해 먹여야 되고 빨래해 먹여야 되고 이거 떨리게, 이거 내가 왜 이런 운명이냐, 이거 좋은 거 있어요. 이번에 저 사람들 하겠다는 게 성적 취향.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 여자 되고 싶어. 이 취향이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취향대로 그냥 다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여탕을 가고 싶어. 목욕탕에? 아, 나 오늘부터 여자라고. 그럼 여자로 인정해 주라는 거야, 여자로. 취향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여탕에 흔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야, 이거 참 재밌는 세상인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자들 한 맺혔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 나 오늘부터 이제 남자야, 남자. 현남아. 그러면서, 어? 부인 집사님이, 현남아, 나 이제 오늘부터 남자야. 너나 나나 똑같아. 이래도 그 취향이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현남 집사님 좋겠다. 그래. 어, 그래, 인마. 그래. 너 남자라. 친구하라. 그럼 밥은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현남이가 해야지. 똑같은 뭐 대등한 관계 남자인데.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데 다 내포되어 있는 이 조항들, 독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윤리도 파괴하고 도덕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섭리도 어기고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그냥 교계가 아주 키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성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기도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 뭐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로 또 우리가 인식하기는, 아, 여성들은 그래도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어떤 역할이 크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남편들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성들은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러고서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식을 준비하고 고민을 하면서 어떡하면 우리 남편 자녀들에게 몸에 유익한 거 건강한 걸 만들어줄까, 이거 메뉴판 짜느라고 막 내가 지날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 우리들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노역이라고 생각하면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야. 기도도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워요. 그냥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 반대에 대한 서명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이런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자기 취미로 그런다면 뭐 그걸 저주하고 이 죽일놈들 막 협박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죄라고, 죄지면 안 된다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새 삶을 찾으라고, 이런 거 하자는 건데 그게 차별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면 안 돼요. 그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전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소리 하면 차별하는 거예요. 좋겠지요. 아, 교회 다니는데 늘 걸리는 게 그거잖아요. 아, 전도 좀 하세요. 전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목사는 강단에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제발 전도하세요 이랬는데 다른 건 다 쏟다가 요 단어만 나오면 막 열받쳤는데, 아이고 좋다, 야 아이고 이번에 그 법 꼭 통과돼야 되겠다, 지옥 갈 기다. 우리가 천국 안 가려면 뭐하러 여기 나오겠어요?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지옥 가려면 가만히 있어도 가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어떤 이름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 그 교주 우상 거기도 구원이 있다면 왜 우리가 전도하고, 뭐 밥 먹고 살고 싶어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 구원 때문이잖아요. 영혼 구원. 에스겔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안 듣겠지만 너는 전하라, 고하라 그랬고요. 에스겔 3장 11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디모데 후서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흐트러짐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대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혼란, 교육의 혼란, 신앙적 혼란 등, 이게 바로 마가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광풍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이라 하면 이게 갑자기 생긴 돌풍을 말하거든요. 그냥 뭐 단어대로 해석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생겨서 확 돌아서 배가 뒤집어지는 이런 거죠. 돌풍. 그래서 광풍이 생겨요.
제자들이 막 안간힘을 썼어요. 살아보려고 막 노를 젓고 중심을 잡아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고물에서 배티편인데 거기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죽게 됐다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즉 잠잠해졌더라. 이게 마가복음 4장 3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이 회오리 속에서 정치, 경제, 무슨 교육, 문화, 그 다음에 종교, 사상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 광풍이 부는 것처럼 이때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자연까지도 순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만 하시면 모든 문제는 즉시 해결돼요. 네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새벽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글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전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교회 부흥을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11조 생활하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본인이 희생하지 않고 교회 부흥을 위해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상달되겠는가? 이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네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가 귀가 둔해서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냥 부둥켜 안고 죄를 그냥 가지고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도 기도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죄를 그냥 가득히 채운 채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대면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외면한다. 아니, 외면은 괜찮고요,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보기 싫다는 거죠. 꼴보기 싫다는 거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꼴보기 싫으면 그냥 외면할 뿐이잖아요. 안 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자면 하나님도 꼴보기 싫어서 안 본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몰라요. 그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아무리 울고불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안 듣겠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져 올려셔야 되는데 지금 광풍을 만나서 풍랑의 위협 속에 어떻게 보면 빠져서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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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푸아푸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구원의 손을 탁 하면서 쫙 건져 올리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 지금 얼마나 힘든 때, 얼마나 혼란한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 이런 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쫙 뻗어가지고 우리의 손을 탁 잡아서 탁 끌어올려주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도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와 도구 기도, 중보 대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몇 번씩 번복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에서 멸망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이 의인 50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유 하나님 죄송해. 45명은 오케이 45명 때. 아유 하나님 죄송한데 40명은요.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35명이요. 아 35명 좋아. 아유 하나님 진짜 미안한데요. 30명은요. 30명도 좋다. 이래서 깎여 내려가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딱 한 번만이 10명은요. 10명도 좋아. 근데 10명이 없어 소돔고모라 멸망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축복 기도가 결국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시켜요.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시는데 여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질질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문자 편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막내 시아가 인생학교 가기 전에 학교 선배들이 데리고 가서 술과 담배를 억지로 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함께 휩쓸려 다니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를 늦게 가거나 안 가고 학원도 거짓말을 하고 안 갔어요. 3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학교랑 학원 끝나면 데리러 가고 조사하고 위치 추적까지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인생학교가 생겨서 학교를 그만 다녀도 되니까 인생학교를 한번 다녀오자고 했어요. 인생학교를 보내고 남편이랑 매일 거실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녀를 보내면서 목표는 딱 한 가지라고 전해줬어요. 오직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했어. 라고 대화를 나눴어요. 중간중간 집에 오고 싶다고 했지만 지혜롭게 잘 이겨냈어요. 한 달 반이 지나서 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서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본인은 술과 담배를 못 끊을 줄 알았는데 생각은 나지 않지만 왜 그것이 나쁜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되고 깨달아져서 끔찍하다고 했어요. 목사님, 주일에 성도를 향해 설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도 주위 분들에게 많이 권면하지만 다들 우리 애들은 예배 잘 드린다, 말도 잘 듣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권면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께서 호소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동안 너무 자식에게 안 일했고 교회 나오면 다 착한 줄 알았어요. 밖에서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데 깨닫지 못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아들 시안이도 대전 청년 캠프에 보냈는데 금요일에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시안이를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라 믿어요. 그때 또 기적의 축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목사님께서 반대를 무릅쓰고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건 남의 집 아이의 이야기지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나는 며칠 전 신두리 가가지고 그 책임자한테 들으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다니엘 DCS에 온 아이들 착실한 아이들이에요.
늘 밝았고 교회 생활 충실히 예배 생활을 했고 언제 봐도 이런 아이들처럼 모범생은 없겠다 싶을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목사님 이 학생들이 매주일 집으로 3일 동안 지내기 위해 가는 거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직은 그 인격체가 그리고 영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해도 3일 동안 집에 간 사이에 도로 재턱이 돼버릴 겁니다.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모두 아주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 같지만 이 중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미 술, 담배를 했고 더 깊은 수준까지 빠진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오면 반드시 키트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게 있다네요. 그래서 알코올 체크하는 키트가 있고 니코틴 체크하는 게 그게 2,500원, 3,000원 정도 뭐 여성들 그거 임신 테스트 하듯이 그런 게 있대요. 그러나 요주인물, 요 아이들만 하면 자존감도 또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전체를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요 주일마다 예배 잘 오고요 고분고분하고요 말 잘 듣고 있어요. 안전해요. 우리는 편안해요. 다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 다니엘 TC에서 온 애들이에요. 뭐 문제아가 온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모르는 사이에 선배들의 위협과 강압, 유혹 이게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각에 빠져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였는지 무슨 일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정말 딸은 엄마랑 자고 아들은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어린 시절 고생스러울 때 시절 생각하면 그때는 아빠가 야속했고 원망했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그래도 당스럽게도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아빠 중학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자녀들도요 담배 피는 애들 많고요 뭐 교회 중직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뭐 장로고 권사고 그런다는데 그런 애들도요 담배 피는 애들 많거든요. 저도요 그 유혹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용케도 피할 수 있었어요. 다행으로 다른 일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걸 실토를 해요. 중학교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유가 없고 경제 어떤 거 독립권이 없고 하니까 부모 말에 고분고분하다가 대학만 가면 그때부터 다 나가리 돼가지고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다 팽개쳐버리고 주님은 아는데도 없고 교회는 상관도 없고 이렇게 전락한 젊은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큰 문제 옵시다. 나는 그들이 듣고 충격을 받았던 거. 그런데 그러고 와서 주일 밤인가 이런 사례를 얘기했더니 이건 싫어합니다. 그냥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이름 밝힐 수 있지만 일부러 안 밝힌 거예요. 지금은 변화받았으니까 밝혀도 돼요. 뭐 그 사례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참 삶을 찾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찾은 후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건 이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거지만 아직은 이렇게 가명으로 일부러 영상물을 제작하라고 그랬어요. 내 핸드폰에는 다 실명이에요. 그랬는데 어제 이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 명예에 있어서 학교를 지금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건데
우리 교직에 몸담았던 우리 집사님이 그 초등학교 담임할 때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충격이 크고 아이가 정말 힘들어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서랍에서 글을 뺐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맺힌 내용을 쓰면서 언젠가 내가 칼에다가 청산가리를 묻혀가지고 너희를 복수하리라. 증오와 원망과 복수심이 끌어오르면 결국 행동을 옮기게 돼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초등학교 일입니다. 이것도 지원했다고요? 그 엄마가 컨퍼런스에 직접 왔던 분이에요. 영통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초등학교가 이 지경이라면 중고등학교는 어떨까요? 그건 뭐 감당할 수도 없는 지경이지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험 속에 노출된 세대가 우리의 자녀, 손자, 우리의 자식, 다음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내 신앙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내 자식 다 그 시집장가 끝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주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식이 대학 나와서 이제 출가할 거면 기다린다면 손주 낳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적 현상과 분위기가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